한발자국도 당사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대로 견지를 할 생각입니다. 밑에 내려가가지고 네, 오늘 심야 최고위원회가 10시부터 진행이 돼서 현재도 논의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경과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박범계 의원 등이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응해줄 테이니 일단은 철수를 하고 내일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쪽에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애초 가져온 영장을 원본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애초 제안했던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제안은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검찰은 아마 저희들이 영장을 확인하지 않아서 마지막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인 영장에 따르면 보통 유효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 내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비상적인 비상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검찰이 영장을 집행할 것에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애초 가졌던 저희들의 태도, 한 발자국도 당사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그대로 견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경과고요. 내일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내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앞으로 향후 오늘 벌어진 이런 정치 탄압, 무자비한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민주당이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내일 오전 9시 의총을 열어서 결정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 의총은 조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까, 국감은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지방 국감이 두 개가 있고 해외 국감이 하나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부분적인 차질은 일단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내일 국감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내일 의총에서 결정 짓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제 무효가 됐습니다. 저희들 제안 자체가 지금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계속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개인 변호사분과 연락을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중간중간 연락을 했는데 김웅 구원장의 개인 변호사가 지금 계속 중앙지검에서 입회하에 옆에서 조사를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 따로 말씀하신 거 없으세요? 최고위원. 네, 뭐 다른 최고위원님들의 의견을 주로 경청을 하시고 내려진 최종 결정을 저 모든 당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같이 해 나가자 그런 취지의 마무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일단 국감도 애초에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법사위에서 포함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네, 이 정도 됐죠? 밤늦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최소한의 컨텐츠 갖추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 저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저 조를 편성해서 저희들 검찰이 뭐 기습적으로 집행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우리 쪽 변호인이 여기에 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회를 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습적이거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래도 여하튼 최소한의 당직자 조를 짜서 경계태세를 갖추기로 했고요. 또 의원들도 뭐 여러 가지 국감이나 또 지역구 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지금 이 당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이 발생하면 최단 시간 내에 달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비상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주철원 의원님이 책상 뺀 거 아니니까 책상 뺐을 거다,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검사와 사실 좀 말다툼 같은 게... 아니요, 저희들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애초 그 공간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10명이 있다고 합니다. 상근이 3명이 있고 나머지 비상근이 7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10분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부원장실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도 다 공용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집무실 공간이나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책상을 뺐다는 이야기는 그건 뭔가 잘못 전달된 겁니다. 책상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가 제가 올라가 보진 않았는데 하나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공용 부원장 녹색 책상이 있는 것 같아요. 공용 책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그 집무실이 없는 거네요? 네, 공용 집무실입니다. 공용 집무실의 공용 책상에 공용 컴퓨터입니다. 네. 지금 회의는 언제까지 진행될 예정인가요? 거의 지금 다 마무리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외통위 의원들도 오게 되는 건지 물어볼게요. 응? 외통위 의원들도 오게 되는 건가요? 지금 나가 계시죠?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논의를 못했습니다. 근데 내일 구청에서 국감 보이콧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가능성 다 열어놓고 내일 논의하실 겁니다. 네, 됐죠 이제?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무리했습니다.